아침부터 바람결이 심상치 않더니 비가 제법 강하게 내립니다. 이 비는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중북부 지역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100mm 이상, 강원 북부로는 15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서울과 인천 서해 오도는 10에서 40mm, 이외 수도권은 5에서 10mm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 보시면 서해안을 통해 들어온 비구름이 동진하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으로 빨간색의 강한 비구름이 보입니다. 연천과 포천으로는 오늘 밤을 기해서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됐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에서 40mm로 비가 매우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안전사고와 농작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날씨가 전혀 다릅니다. 맑은 하늘에다 대구는 최고 30도, 광주 29도로 한낮에는 여름처럼 덥겠고요. 반면 서해오도와 인천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서해오도는 최고 기온이 20도에 그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연천의 한낮 기온 23도, 가평도 최고 기온이 23도로 최저 기온과 큰 차이가 없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최고 27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이 비교적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이 최고 2m, 남해상은 2m, 동해상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까지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서늘하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전국으로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